시작할까요? 네, 저희 너무 어색한데? 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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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저희 일사일구 꽃놀이로 찍으러 간대요. 가자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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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약간 떨려. 나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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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차를 내 차 말고는 별로 운전해본 적이 없거든? 선배님 저는 한 달 됐어요 운전한 지. 네가 하는 게 나아. 아 저건가 보다. 어디 어디? 저거요 저거. 깜빡이 켜져 있는 거? 아 저거 깜빡이 켜져 있는 거? 응. 저거라고? 응 나오세요. 지금 비 맞게 생겼어요. 우리 나가면 어떡해? 새 찬데. 새 찬데. 괜찮을까? 와 근데 예쁘다. 네. 삐빅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잖아. 네. 삐빅 없어요? 오. 오. 좋아. 어 근데 좀 큰데? 예쁘다. 생각보다 큰데요? 자 운전하시죠. 예? 아니 괜찮습니다.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. 오. 뭐라? 사고내면 안 돼. 어떻게 바닥? 어 열어주세요. 어 열어. 잠깐 기다려봐. 이거 저 내렸어요. 내렸어요. 저 어떻게 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. 어 아 좋아. 나 약간 떨리는데? 너 길 알아? 경희대까지? 오. 오.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.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부드러운데? 네, 부드러워요. 오 오. 어 약간 불안불안. 야 내가 불안해. 나 무서워. 주세요. 우리 내 차는 좀 낮잖아. 근데 이건 조금 더 높잖아. 이거 더 좋다. 높은 게 확실히 한번 적응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좌회전입니다. 우리가 이번에 경희대를 가는 이유가 그때 너랑 벚꽃놀이. 여러분 저랑 영은이랑 다음 주에 벚꽃 보러 가는데요.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뭐 하면 좋을까요? 의견 많이 많이 주세요. 아니 경희대요 막 이랬었잖아요.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거든. 그래서 가는 거예요? 소통하는 일사일프. 열일한 일사일프. 열정 일사일프. 진짜 열정 일사일프다. 열정. 오늘 하늘이 맑아가지고 야 너무 예쁘다. 어 여기 너무 예쁘다. 어 놀이터랑 같이 진짜. 오 예쁘다 진짜. 오늘 사진 잘 나오겠다. 하늘도 파래가지고 그치? 기대. 인생샷 한번 건지보자. 선배 저 사진 잘 못 찍어요. 내려. 또 내려. 또 나 너랑 안 다닐래. 아 맞아요. 어 맞아요. 약간 벚꽃 맞다. 필 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. 어,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나는 벚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. 대학교 다닐 때. 그치? 왜냐면 중간고사 기간이니까.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. 저는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한강과 보는거. 대학생 때 어땠어? 너는 인싸였어? 아싸였어? 아. 대학 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래도 인싸였어. 아 진짜? 약간. 아, 왜냐면 제가 학생회를 했거든요. 과 학생회를. 그러면 약간 인싸지. 인정 인정. 오 영훈이가 그런 면이 있었어? 제가 약간 권력력이 있었나 봐. 권력력? 지금 뭐 시킨다고 해도 아 저 피곤해서 안 해요 이럴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뭘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. 그랬구나. 야 학생회 했으면 엄청 바빴겠다. 그치? 근데 놀기 바빴죠. 학생회, 과학생회 회의한 다음에 족발 먹으러 술 마시러 갔고. 이번에 만나는 대학생이 뭐? 16학번이에요. 16? 얼마나 내가 화석같이 느껴질까? 그래도 저는 그때 학교 다니긴 했어요. 16? 네. 들어올 때? 16 들어올 때. 또 내려. 근데 아무도 저랑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. 말을 걸기가 그렇지 또. 나 때는 이제 구몇 학번 선배들이 이제 좀 굉장히 대선배다.
이렇게 느껴졌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화석 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치?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게 되잖아. 네 맞아요. 너 인리학번이야? 내려. 야. 좀 나름 요즘 애들? 나름. 우리 회사에서 요즘 애들. 우와. 우리 회사에서. 너 진짜 요즘 애다. 요즘 애들은 뭐가 핫하니? 나 이런 건 진짜 다 질문 안 하고 싶어. 너 어디서 놀아, 친구들이랑? 이 질문도 내가 받아줬어. 나 신입 때. 엄마야. 젤리 안 먹었다, 참. 사 왔는데 어느 거 드실래요? 츄파춥스랑 이까 내가 사왔다 먹으려고 싸우려고 갖고 온 거 아니죠, 전부? 야, 너 진짜 내려. 너 내려. 정말. 이거 편집. 뭘 편집이야, 이거 잘해야지. 충격적이야, 요즘 애들이라고 다 말. 예쁜 걸로, 알록달록 예쁜 걸로. 원래 이런 때는 음악도 들어가면 들으면서 가려는데 여기 오니까 괜히 설렌다. 어떡해 예쁘다. 잘 왔다. 풍문이 어딜까. 손잡고 봄바람이 나면 다들 저기서 사진 찍고 놀아요. MBC여서 어떡하지? 이 하풀 앞에 우리가 꼭 차를 갖고 온 거야? 근데 우리 막 얘들아 진정해. 아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고려대 너네 왜 그러니? 우리 후배 왜 그러는 거야? 근데 하늘 너무 예쁘다. 와 여기 너무 예쁘다. 여기서 찍은 우와. 되게 부드럽다 이거 근데. 근데 선이 없어서 진짜 다들 막 해놨는데 주차를? 고생하셨습니다. 완벽할 게 없어. 바글바글해. 학생들의 소리가 들려요. 야 근데 이게 내리막길이니까 약간 발을 약간 이렇게 걷는 느낌. 나 오늘 신발 불편한 거 신었는데 이 바보야 캠퍼스 오는데 나 이미 정상에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?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죠. 옥상까지? 올라오세요 선배님. 할 수 있어요. 아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우와.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일사일보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반갑습니다. 아 진짜 매주 챙겨 보고 있어요. 저. 맞아요. 아 진짜요? 네. 다솜 아나운서 진짜 너무 팬이었어요. 고맙습니다. VOU 아나부 화이팅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? 귀여워. 저희 녹화 갈게요. 벚꽃 만개 기념 캠퍼스 특집 일사이프. 오늘 이슈는 벚꽃 마케팅 나홀로죠. 배경음악입니다. 벚꽃 마케팅? 찍었다. 예쁘다. 최고의 근무 환경이에요. 예뻐.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. 하지만 또 공부 안 하겠지? 난 날 알아.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느낀 적이 있다. 안녕하세요. 연습 많이 해보셨어요? 어때요? 이거 어제 막 잠도 못 자겠다. 아 진짜요? 너무 떨린다고. 근데 저도 처음에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쭉 하지 했는데 그냥 쉬고 싶을 때는 쉬면 돼요. 오히려 차라리. 아, 제가 꿈에 그리는 방송국이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래도 다른 데도 다 도전해보세요. 아 혼자이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! 이 감정 다들 뭔지 아시죠? 다시 갈게요.
혼자이고 싶지만 외로운 느낌은 싫다는 거 다시 갈게요. 갑니다. 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희대학교 요거 봐줘야 돼요. VOE 아나운서 한지원입니다. 외부 자극처럼 작용해서 공부를 방해하는 걸로 추측했어요. 여기가 너무 빨리 와봐, 이거 너무 중요해, 들어봐, 이런 느낌이 안 살고,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된다는 통념에 깨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. 원래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도 듣는 사람은 되게 조금 들려요.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. 좋아요. 이 정도도 좋아요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하는데? 이따 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? 아, 이따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죠. 그럼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일사일프에 특별 출연하게 된 경희대 방송국 VOE 아나운서 한지원입니다. 너무 상큼해요. 근데 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담스럽지 않아? 그럴 것 같아. 원상 보고 있어. 하늘 너무 예쁘다. 그럼 우리 모두 열공. 예뻐. 더 목소리 좋은 거 같아. 너무 예뻐서. 다시 해보는 거 아니야? 너무 예뻐서. 그럼 우리 모두 열공! 열공! 모두들 파이팅 하세요! 잘했어요. 캠퍼스 특집으로 꾸며본 오늘 일사이프 어떠셨어요? 저희가 언제 어디로 또 급습할지 모르니까 기다려주세요. 일사이프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! 안녕! 나가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끝. 봄바람이 날리며. 이렇게 사랑하는 너무 오랜만이다. 그니까요. 미안해 여보나 나랑 걷게 해서. 괜찮아요. 하나 둘 셋. 야, 나 너무 귀여워. 와. 아, 가자. 갑시다. 아, 막상 또 가라니까 아쉽다. 맞아요. 가야 할 곳이. 그니까요. 돌아가야 할 곳이 회사라니. 그니까 우리 저차 타고 도망갈까? 그럴까? 일단 잘 나가더라요. 일단 도망갈까? 어디로 갈까요? 떡볶이 먹으러.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어. 그대와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알 수 없는 진짜 너 그러지 마. 봄바람이 날린 나도 거기 원어브 되기도 싶다. 날리는 먹고 니 거기서 울려 퍼질 이 거리를.